최순실 얘기가 나와서 부담스럽지 않냐고 했는데 글쎄 그게 최순실인가요? 저는 2017년도 내년에는 영화 한 편이랑 드라마 한 편을 꼭 찍고 싶다. 나는 대선배님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역할이었으면 좋겠어. 영화가 무겁지 않고 좀 유쾌했으면 좋겠어. 블랙 코미디였으면 더 좋겠어. 라고 쓰고 이제 흥행에 대한 부담도 너무 있어서 그런 걸 오롯이 떠안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도 이제 써놨었는데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아... 이거다 싶은 거예요. 그때 제가 써놨던 그 위시리스트에 다 해당이 되는 그거여서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 좀 노골적으로 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큰 사건들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것들이 몇 장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면 좀 무리도 있고 좀 앞으로 우리 감독님이 영화를 다시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은 참 조금 그래도 좀 순화되고 뭔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얘기가 나와서 부담스럽지 않냐고 했는데 글쎄 그게 최순실인가요? 저는 글쎄, 비리로 모아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거대한 어떠한 사람들의 나쁜 비자금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여주셨다면은 저도 그거 부정하진 않는데 최대한 어떻게든지 너무 노골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조심은 하긴 했었는데 관객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유쾌하게 가볍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많이 찾아갔던 찾으면서 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진짜 억울합니다. 그때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. 제가 현장에서 두 배우랑 같이 예, 작업을 하다 보면 두 영화를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한 분하고 하면은 짐 캐리하고 하는 것 같고 한 분하고 하면 주성치하고 하는 것 같고 네, 그 VIP들의 그런 비리들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시국이지만 저희가 또 거기서 상상력을 더해서 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막 무엇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예,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